그렇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골프장에 왔습니다. 나름 골프 유튜버인데 골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골프장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봤는데, 일단은 여긴 제주도고요. 제주도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라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짐을 지금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. 제주도에 어느 골프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,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창렬한 가격, 지금 이 육지나 마찬가지예요. 사실 지금 김치찌개부터 하여튼 싼 게 18,500원, 비싼 건 25,000원 뭐 그래요. 그러니까 여기도 제주도라 은갈치 뚝배기 조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뭐 흑돼지 우첩 반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어딜 가든 대한민국에서 골프장에서 음식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4명이 왔는데, 4명이서 이제 이렇게 음식 먹고 나면 밥값만 한 10만 원 정도,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래도 커피 한잔 해야죠. 커피 한 8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, 거기다 이제 맥주 한 캔 시키면은 하여튼 그 가격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골프를 한번, 저도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,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칠 건데 이제 3인 3색이에요. 그 우리 현종호 팀장은 이제 저번에 골프장에 한번 나갔긴 했는데, 그러니까 한번 레슨하고 골프장 한번 가고, 요번에도 한번 레슨하고 골프장 한번 가고, 뭐 그 정도 구려인 친구가 한 명 치게 되고, 그 다음에 저는 전혀 안 치다가, 몇 달 동안 전혀 안 치다가 치는 거고, 또 한 분은 나름 골프를 좋아하는, 뭐 본인은 백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0개 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프로를 안 끼웠어요. 그러니까 프로가 들어오면 재미가 없더라고.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의 라운드에 대한 거를 조금 편안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커피랑 맥주를 한번 시켜볼게요.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. 뭐 그래도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. 크게 차이는 안 날 건데 한번 시켜보고, 그리고 아까 한 대로 제주도에서, 그러니까 전부 다 100돌이 정도, 90돌이 100돌이 정도의 어떤 라운딩이 될 것 같고요. 나름 좀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저희가 시킨 게 김치찌개 시켰고요. 18,500원. 그 다음에 성게미역국, 제주도라 성게미역국 18,500원. 그 다음에 전복 황게 된장찌개 20,000원. 이렇게 시켰어요. 그 외에 메뉴로는 흑돼지 우첩 반상이라는 게 있어요. 25,000원. 아마 이게 육지였으면 이것도 한 3만 넘게 받았을 거예요. 나름 제주도라 뭐 저렴하다고 할 순 없지만, 가격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여기요. 누르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예, 저기 커피 하나 주시고요. 커피 뭘로 드릴까요? 아이스 두 개 주시고, 네. 맥주 하나 주시고. 아이스 두 잔에 맥주 하나요? 예, 가격은 얼마예요? 아이스 커피 한 잔에 9,000원이고요. 예. 맥주 하나는 7,000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하, 충격적. 커피 5,000원인데 맥주가 7,000원이라고요? 맥주 싸네. 네, 맥주가 쌉니다. 맥주는 7,000원밖에 안 받고요. 아메리카노는 조금 비싸서 9,000원 받으시네요. 근데 아마 커피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리필이 될 거예요. 코스 안에서 뭐 그 정도 차이점 정도 있고요. 그래도 맥주가 7,000원입니다. 야, 나가 사오자. 이거 아닌 것 같아. 먹을지 말지는 좀 생각해봐야, 다시 반납해야 되겠어요. 너무 비싸가지고. 자, 근데 저희가 아마 이게 골프장이 아니라면 조금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. 지금 보세요. 밑반찬 나온 거거든요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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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가 시킨 음식이 20,000원짜리예요. 그러니까 18,500원짜리 반찬이랑 20,000원짜리 반찬인데, 이렇게 나옵니다. 코멘트는 특별히 하지 않을게요. 예를 들어 다른 식당에 들어갔는데 20,000원짜리를 뭘 시켰는데 반찬이 이렇게 나오면은 안 먹겠죠? 나오든지. 근데 여기서 먹어야 돼요.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. 네.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음식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시킨 건 김치찌개랑 성게미역국, 그 다음에 제주도의 자랑 전복 된장찌개, 뭐 이렇게 세 종류 시켜봤으니까 이제 음식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보고, 저는 맛집 유튜버로 거듭나 보겠습니다. 미역국은 어때요? 미역국 괜찮아요. 미역국 괜찮고, 이것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
비싼 것만 빼놓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나가서 먹으면 적정 가격이 10,000원? 전복이 들어갔으니까. 그 지금 나가서 이거 사왔는데 이거 브랜드 없는 거거든? 15,000원. 3피스 볼 60,000원.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. 맥주 땄어. 땄어. 가져가 준 거야? 자 여러분 7,000원짜리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. 따서 어떻게 원래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와 막 소리까지 비싸 보여요. 7,000원짜리가 카스인데 게다가 7,000원도 좋은데 병이 작아. 이건 좀 너무하다. 이건 좀 너무하다. 여기 무슨 나이트클럽이야? 자 여러분 골프장에 오시면 아 개인적으로 맥주를 왜 싸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작은 맥주를 7,000원에 사는 건 좀 가능하면은 다 챙겨 오시고 가능하면 식사하고 오시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씁쓸한 식사네요. 지금까지 골프였습니다.